안녕하세요, 앤드루입니다. 나 또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이거? 목 좀 아픈데. 오미크론 같은데. 아무튼 여러분, 오늘 그 뭐야, 내가 미국 아니구나 캐나다에서 킥스타터로 뭘 산 게 있어요. 좀 그게 뭐야, 라이트 무드라 그래갖고, 그 헬멧에 붙이는 그 불빛 반짝반짝 나는 그 스티커 뭐 이런 거 파는 회사가 있어요. 그거 아마 그런 거 보신 적 있었을 건데 졸라 비싸 이 새끼들이. 뭐 씨발 그거 LED 반짝반짝한 스티커 한 장에 막 15만원 막 이렇게 팔아 얘네들이. 그래갖고 똑같이 생긴 거 중국 짭 있거든. 짭은 한 2만원이면 산단 말이에요. 그걸 되게 하고 싶었는데, 이제 뭐 중국 애들은 또 그게 뭐 좌우 모양이 다르고 뭐 이러고,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고 있었단 말이죠. 근데 얘네들이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와 막 미친 거야. 막 무슨 불이 막 무지개로 막 번쩍번쩍 막 막 앱으로 색깔 변화 막 다 할 수 있고, 무슨 뭐 소리 감흥해서 막 번쩍거리고 막 별, 난 태어나서 그런 건 본 적이 없어. 진짜 무슨 면발광도 아니고 막 완전 신기술이야, 신기술. 와, 난 그런 건 진짜 본 적이 없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거야. 근데 딱 보니까 이것도, 이거는 진짜 짱깨들이 아무리 해도 이거는 짭을 못 만들 것 같이 생겼어 딱 보니까. 그래서 그거를 샀지. 또 씨발 킥스타터로 뭐 한다 그래갖고 당장 파는 건 아니고 뭐 또 만들어야 되고 뭐 그렇대. 그래갖고 작년 10월에 샀는데 이제 계속 뭐 코로나다 뭐다 뭐 해가지고 배송 늦어지고 뭐 이래갖고 이제 작년 10월에 산 거를 지금 5월 말인데 5월 6일에 드디어 배송을 한 거야. 그래서 이제 5월 6일에 출발을 했으니까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걸리니까 기다렸더니 5월 20일 날 도착을 했어 인천에. 그래갖고 이야 씨발 이제 드디어 나는 받겠구나 했는데 안 와. 세관 통과가 안 돼. 보통 그래 뭐 걸릴 건 알았어 내가. 그게 존나 비싸. 무슨 199달러 막 이래. 그러면 지금 환율로 뭐 27만원 막 이렇단 말이야. 그것도 배송비 뭐 이런 거, 배송비가 뭐 또 한 2만원 하고 이래. 그래갖고 그래 걸릴 건 알았어. 근데 이제 안 온, 보통 이제 걸리면은 문자랑 이메일로 이렇게 오잖아. 간이 통과 신청하세요 뭐 이렇게. 그게 안 오는 거야. 와 미친놈. 야 우회전을 저렇게까지 해야 돼? 아무튼 그래서 신청한 게 안 와서 내가 매일매일 관세청 뭐 유니패스 막 존나 검색해가지고 가서 이제 통관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. 통관 신청하는 거에 뭐 그 FTA 협약 뭐 이런 거 쓰는 게 있잖아. 근데 이게 원산지 어딘지 모르겠어. 그 뭐 웹사이트에도 안 써있고 뭐 물어보면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래 뭐 캐나다 새끼들이니까 뭐 캐나다산이라고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했는데 발송지가 캐나다가 아니고 스위스인 거야. 아니 스위스? 시발 스위스에 뭐 공장 있나? 스위스 되게 물가 비싼 걸로 아는데. 어디까지 얘기했냐? 나는 막 운전 이렇게 막 집중하고 있으면은 말을 못하겠어. 멀티태스킹이 안 돼. 아무튼 그 어디까지 얘기했어? 그래서
이제 신청했는데 이제 안 된대.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일반 통관을 하세요.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 이메일을 보내라고 써 있더라고. 근데 그게 문자로 왔어. 그러면 씨발 이메일 주소 뭔데? 이메일로 달라는데 이메일이 없어. 아, 그래서 그냥 전화를 했어. 관세청에. 그래서 전화 또 존나 안 받지. 아, 난 전화가 진짜 싫어. 난 너무 내성적이어가지고 전화로 뭐 얘기하고 이런 거 너무 싫어.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아, 그러시면은 뭐그 자리에서 돈을 막 계산하더라고. 근데 이게 내가 스티커로 썼단 말이야, 그거를. 이게 스티커가 맞냐고 막. 자기가 봤더니 뭐 분명히 모터사이클 헬멧 악세 라이트 뭐 이렇게 써 있었대. 아, 그게 스티커인데 뭐 LED 불 번쩍번쩍 뭐 하는 하긴 합니다 이랬지.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스티커는 이 종이로 만든 스티커는 뭐 관세가 10%고 거기서 약간 고민했는데, 아니 제가 그게 뭐 엄밀히 따지면은 뭐 전자기기인데 종이 스티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이랬지. 그랬더니 하루 20% 때리더라고. 그래서 뭐 27만원에 뭐 그것도 또 배송비까지 다 합쳐갖고 거기에 또 20%를 때리대. 그래서 했더니 뭐한 54,000원인가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. 거기다가 이제 또 뭐야 그 우체국에 통관 대행 수수료가 또 따로야. 그건 또 우체국에 따로 2,000원 내야 되고. 아니 근데 진짜 웃겨. 우체국이 그게 지네가 할일 아닌가? 그거를 왜 내가 대행 수수료를 따로 내야 되는지 모르겠어. 뭐 나라에서 내라고 하시면 내야죠. 그래서 어제 다 냈어. 돈 내고 이제 하긴 하니까 통관 됐다고 그렇게 뜨더라고. 그래서 어제 통관했으니까 오늘 배송사에 넘기면 아마 내일은 토요일이잖아. 아, 예비역 또못 받겠네 이번 주. 아씨. 다음 주에는 받을 수 있겠네. 아, 진짜 힘들다. 작년 10월에 산걸 아직도 못 받았어. 킥스타터 너무 힘들다 진짜. 왜 이렇게 안 가냐 이 새끼. 앞에 뭐 있어? 야, 개새끼야. 저런 경우 좀 존나 애매한 것 같아. 앞에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냥 들어와. 내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게. 쟤다 잘못은 아니야 저거는. 내가 잘못한 거지. 너무 빨리 갔어. 아무튼 그래서 그거 도착하면은 리뷰를 또 한번 해야지. 우리나라에서 그걸 산 사람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지금 한 3명?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더산 사람도 있겠지? 사자마자 그거를 씨발 2배 가격에 파는 새끼가 있더라고. 씨발 존나 양심없는 새끼. 야, 니 존나 양심없다 진짜. 20만원짜리를 그걸 2개를 사가지고 어? 그걸 90만원에 팔고 있어. 야참 귀엽다. 이거 뭐냐 이거. 저거 캐스퍼인가? 아니, 뭐지 저거? 나 귀엽게 생겼네.